패더스 티치를 놓아보겠습니다. 패더스 티치는 깃털 모양의 자수법으로 식물의 줄기 부분에 많이 사용됩니다. 시작점에서 바늘을 뽑아주고 실을 밑으로 합니다. 세 번째선 같은 위치에서 바늘을 넣어주고 이때 실을 밑으로 다 뽑지 마시고 두 번째선 약간 밑에서 바늘을 뽑아줍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선 같은 높이에서 바늘을 넣어주고 세 번째선 약간 밑에서 바늘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이 걸려 V자 모양이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수놓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살짝 앞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더블 패더 스티치를 수놓아 보겠습니다. 시작점에서 바늘을 뽑아주고 실을 밑으로 합니다. 세 번째 선에서 같은 위치에서 바늘을 넣어주고 실을 다 밑으로 뽑지 마시고 두 번째 선 약간 밑에서 바늘을 뽑아줍니다. 다음은 같은 위치 네 번째 선에서 바늘을 주고 세 번째 선 약간 밑에서 바늘을 뽑아줍니다. 다시 한번 같은 위치 5번 선에서 바늘을 넣어주고 4번 선 약간 밑에서 뽑아줍니다.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해 나가면서 수를 쌓아가겠습니다. 트래블 패더 스티치를 놓아 보겠습니다. 바늘을 뽑아주고 실을 밑으로 합니다. 같은 위치 3번 선으로 바늘을 넣어주고 이때 실을 밑으로 다 뽑지 마시고
이번 선 약간 밑에서 바늘을 뽑아줍니다. 이때 실을 전부 뽑아줍니다. 이번에는 같은 위치 4번 선에서 바늘을 넣어주고 3번 선에서 바늘을 뽑아줍니다. 5번 선에서 바늘을 넣어주고 4번 선 약간 밑에서 뽑아줍니다. 같은 위치 3번 선으로 바늘을 넣어주고 4번 선 약간 밑에서 바늘을 뽑아줍니다. 이번에는 헤더 스티치를 변형해서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3번 선 시작점에서 바늘을 뽑아주고 4번 선 같은 위치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을 밑으로 다 넣지 마시고 4번 선 약간 밑에서 바늘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실을 잡아당겨줍니다. 시작점 옆에 2번 선으로 바늘을 넣어주시고 4번 선 밑으로 바늘을 뽑아줍니다. 1번 선 위에서 바늘을 넣어주고 다시 4번 선 약간 밑에서 바늘을 뽑아줍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바늘을 넣어볼게요. 자, 이 끝점 옆에 5번 선으로 바늘을 4번 선으로 바늘을 뽑아줍니다. 다시 5번 선 옆에 6번 선에 바늘을 넣어주고 4번 선에서 바늘을 뽑아줍니다. 7번 선으로 바늘을 넣어주고 4번 선에서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체인 패더 스티치를 해보겠습니다. 바늘을 뽑아주고 시작점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때 실을 밑으로 다 뽑지 마시고 대각선으로
바늘을 뽑아줍니다. 대각선 밑으로 3번 선에서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약간 위쪽 4번 선에서 바늘을 뽑아주고 실을 밑으로 하고 다시 나왔던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고 3번 끝점에서 바늘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대각선 밑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1번에서 바늘을 뽑아주고 바늘을 다시 넣어주고 아까 2번 끝점에서 바늘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대각선 밑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